여러분들, 여기는 제주도 블루베리 농장인데요. 여기 유기농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블루베리 농장과 함께, 이게 지금 바람이 불면은 블루베리가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보시면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은, 막 들어갈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저 빨간 컨테이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폴게 젠터라는 곳인데요. 저곳에는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이렇게 귀농 귀촌하신 분들과 또 현지인 분들이 함께 모여서 현지에 있는 어떤 생산된 재배한 물건들을 또 제품들을 이런 어떤 농작물들을 서로 거래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오셔서 블루베리 따는 체험부터 블루베리 잼을 만든다라든지 그리고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들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주도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거기 저 블루베리 농장 딱 들어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다 이렇게 쳐져 있어요, 뭐가. 사장님 여기 이거 다 이게 왜 이렇게 막아놓으셨는지. 아,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렇게 바람이 지지도가 워낙 세니까 바람을 막는 의미로 쳐놓고 또 번째는 새, 강도. 새들이 엄청 얘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새들이 다 담궈가지고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여기 블루베리가 이쪽은 많이 익었고요. 또 저쪽은 또 많이 안 익어져 있는 것 같고, 여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블루베리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저희는 지금 두 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빨리 익는 거, 구생 블루베리고, 저쪽에 아직 안 익은 거는 이제 만생 블루베리예요. 쟤는 이제 7, 8월 돼서 나오는 거고, 얘도 한참 수확기인 거고. 어떻게 다른가요? 빨리 익는 시기만 다른가요?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가, 예, 네, 익는 시기가 나무 종류가. 맛이나 당도. 아, 맛이 다 똑같고요.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익고 하고 키우니까 똑같고. 그리고 여기 바닥이 이렇게 굉장히 그 골이 깊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언덕처럼 돼 있잖아요. 네. 이거 왜 블루베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얘네들은 이제 이 까만 거는 이제 풀 나지 말라고 해놨는데 그 사이사이로 삐죽삐죽 풀이 많이 나오는 거고 물받침이다. 저희들이 강도 때문에 자동으로다가 특수하게 반주식도 다 돼 있거든요. 네. 물 줄 때 같이 영양제를 같이. 네. 아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블루베리 이렇게 굵은 데서. 네. 네. 네, 한번 따라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블루베리는 어떤 걸 따야 되는 건가요? 네. 여기 지금 블루베리를 보시면, 네.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이제 까만 것이 있고, 네. 여기 지금 익어가는 게, 얘를 하나하나를 따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아. 이렇게 익은 겁니다. 아, 요런 거를. 요게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아주 새까만 거 요런 거 이런 거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엄청 부지런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까만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다른 녀석들과 이게 조금 익으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르르. 아, 그래서 이게 밑에 바닥에 밑에 이렇게 막 아깝다. 아까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한번 따고 난 다음에, 네. 그럼 이게 이렇게 다시 또 나나요? 이 나무에서 바로 다시?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얘 따고 나면 얘 핑크색. 네. 얘가 자라면서 또 까매지고. 걔를 또 따고 나면 그 뒤에 있는 녀석 또 자라면서 또 까매지고. 또 까매지고. 아.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8월까지. 8월까지는 네. 계속 나고 그런 식으로. 아, 그렇군요. 여기서 이 블루베리 이렇게 체험도 하잖아요. 네. 이거를 뭐 체험을 하려면 신청을 하면 뭐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이게 체험 외에 또 다른 또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게 여기 오면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는 이제 이 블루베리 농장이니까 일단 블루베리 따기 체험 먼저 하고 그다음 네. 얘를 가지고 아까 만든 잼 만들기도 같이 할 수 있고 잼 만들기도 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같이 만들 수 있고 왜냐면 냉동물이 바로 샤베트가 되니까 네. 그런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폴게 장터는 제가 이제 한 정도 높은데 오픈마켓을 열어요. 어린이 장터처럼 폴게 장터 잔디 마당에서 예. 그럼 이제 거기 참가도 할 수 있고 폴게 장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어떤 날에 뭐 정해져서 여는 게 있나요? 지금은 이제 여기 제주가 워낙 행사가 많아서 행사장으로 가고 네. 여기보다는 행사장 쪽으로 가고 네. 작년에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열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특별히
남원 혼디 사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영이랑 네. 이지민이랑 같이 만나 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하는 날 자기 농산물 같이 가져와서 이제 안아받았어요. 한 달에 한 달. 네, 어우, 진짜, 여기 오면은 하루 종일 이거 블루베리 따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잼 또 만들고, 그러면 아이들에서 놀 수 있는 게 꽤 많겠네요. 체험하고 신나게 놀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 한 가지 이야기를 미리 제가 사장님에 대해서 좀 알아온 게 있는데. 어, 그래요? 네. 사장님께서 예전에 여기 실제로 제주도 분이 아니시고, 귀농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귀농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경기도에서 교직에 오래 있다가, 초등학교 네, 제주에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뭐 정착해야지 이주해야지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왔는데 아주 살다 보니까 너무 제주가 좋아서 좋죠. 이제 제가 교육에 있던 걸 바탕으로 이게 딱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이제 교실에 틀에 박힌 공간에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에서 같이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도 무궁무진하고 네. 막 교실에서 막 이런 답답한 것보다 막 너무 네. 막 할 것도 많고 잘 어울리십니다. 우리 애도 한번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알겠습니다. 고향하고 그다음에 네. 용인서 애도 왔다 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알겠습니다. 와서 블루베리 처음 따보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달콤한 맛이기도 한데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블루베리 따먹으러 놀러오세요. 되게 좋으세요. 아니 저기 김혜숙이 저기 낭만의 농부는 하나 꼬득단데 난 아직 반도 못 땄어요.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느림보. 아니 어떻게 애들이 안 먹어봐. 여기 뭐 거북이. 뭐 많이 딴 사람 뭐 있어요 오늘? 느림보 거북이 아이고. 야 이거 먹을 거니 여러분들 제주도에 유기농 블루베리가 생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오면은 저도 지금 이만큼 땄거든요. 잠시 사이에 이렇게 직접 따볼 수도 있고 또 잼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산인데다가 유기농인데다가 또 블루베리는 이렇게 따자마자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바로 이런 곳이 제주도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블루베리 농장으로 다들 블루베리 따러 많이들 놀러오세요. 농조합 유기농 블루베리 농장 강명실입니다. 저희 블루베리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